안녕하세요. 톰 소요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응원 프로젝트 램프 에어 영원 여행으로 단편집 Thanks God It's Friday 책 중에서 하나의 단편 소설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번 주 램프 에어 영원 여행 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받을 수 있는 도서 목록입니다. 지난주에 받을 수 있었던 도서 권을 포함하여 총 8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책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판타지 소설입니다. 다음으로 책 소개입니다. 총 5작품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경의 중앙선에서 마주치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책 소개는 결말 스포는 없으니 끝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면수 관련 정책상 일부 페이지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친구와 헤어지면서 경의 중앙선을 타면 된다고 말하자 갑자기 연장이라도 사들고 가라는 친구. 하지만 나는 술이 들겠나 웃기네라며 그저 비웃습니다. 한산한 지하철역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강장 위를 거니는 시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시체가 발목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지르려고 하는 순간 한 남자가 와서 나를 구해주고는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알고 보니 그는 웹툰 유명 작가였던 것입니다. 대박. 그는 여기서 작업하는 게 창작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열차 시간이 거의 다 되자 열차 시간표를 믿는 나를 보고 웃어버리는 성작가. 그러다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성작가는 예언자가 열차가 올 시간을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대중교통이 아니라 대중고통이라며 기자인 나에게 이 상황에 대한 기사 좀 써달라며 심오한 드립을 칩니다. 예언자가 의식을 치르고 저 멀리서 열차가 들어옵니다. 성작가는 나를 지하철에 빠르게 태워주려고 시체들을 후려패기 시작합니다. 시체들 사이로 나를 밀어넣어버리는 성작가. 그 와중에 시체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데 성작가는 여기 오래 있었으면 당신도 그렇게 됐을 거라는 끔찍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잡고 열차에 함께 태우려고 하자 그것을 거부하는 성작가. 경의 중앙선에 대한 기사나 잘 써달라고 말합니다. 열차 문은 야속하게도 우리 둘을 각자 다른 세상으로 밀어내고 닫혀버립니다. 그 후에 다시 찾아간 경의중앙선. 과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